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이 집에 보물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거, 이야, 어쩜 이렇게 초막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뭡니까? 예, 감식초예요. 감식초인데 이게 뭐가 여기 이렇게 그냥 두껍게 쌓여 있어요. 감식초를 이걸 담아가지고 너무 오래됐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원래는 깍두기였었는데 이걸 따라내려니까 이제 이 그냥 보면은 그 감이 쓰러지면은 물이 뻑뻑해지가지고 걸러지지를 안 해가지고요. 두 번 세 번 걸러도 계속 물이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 예. 그러기가 그래서 예. 이래 나눠놓고 제가 이제 요런 통을 샀어요. 네. 도가지를 네. 사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다가 담아 쓰고 이거는 계속 10년이 돼 거의 되도록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 안에 초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제가 보여요. 여기서도 보여요. 초막이. 초막이. 굉장하네. 이렇게 초막이 10cm 이상 생겼네. 아, 여기서 보여요. 예. 네. 초막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 지금 건드리니까 물이 누렇게 올라오지요. 그런데 예. 요거를 여기서 이제 이래 빼면은 물이 맑게 되거든요. 예, 예. 맑게 예. 되는데 이걸 이제 건드리다 보면 이렇게 돼서 그래 제가 못 빼고 이때까지 나눴어요. 예. 철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 한번 맛보세요. 저는요. 승아님 맛보시죠. 아, 김 선생님 먼저. 아, 승아님이 맛보시죠.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 이것도 부드럽다. 순하다. 씻지도 안 하면서. 예, 굉장히 순해요. 어때요? 아우, 감칠 그 감김치 담그거나 하면은 그 감 특유의 감칠맛이 예, 예. 이 첫 젤 뒤에서 느껴지네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 식초로다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방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꺼려하는 줄 아세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산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벽이나 장벽을 그거를 벗겨지게 만든다 그래서 아주 근데 이거 굉장히 순하죠. 엄청 맛있네요. 이거는 물 안 타 먹어도 되겠네요. 예. 보통은 이거 그리고 여러분 그 세수할 때 얼굴 세안제로도 쓰거든요 이거. 왜냐면 식초를 타가지고 세안하면은 모낭충 같은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거 담는 방법 한번 알려주시죠. 예. 그리고 저는요 네. 요즘 담는 거는 이제 예. 이 소리불 제가 처음에 이게 담게 된 경우가 네. 이거 이제 자다가 보면은 와 다리 이렇게 기지개 펴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다리에 막 근육이 예. 지가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솔잎이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식초하고 솔잎하고 이제 솔잎 감식초를 만들어 먹으면은 이거 거기에 없어진다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담게 됐거든요. 이거 솔잎을 먼저 이렇게 넣고요. 예. 제가 올라갈게요. 예. 일단 자, 올라갑니다. 으쌰. 자, 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솔잎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 감을. 네, 솔잎을 깔고, 그 위에다가 지금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을, 여기 물기가 있으면은, 감이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질수 갖고, 물기를 다 닦아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신 단감 딱딱한 건 절대로 식초가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됩니다. 절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소리가 안 돼요. 요거 예. 딱딱한 거 맞아요. 네. 네. 딱딱해도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물렁해지죠. 물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식초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이거 다 딱딱한 걸로 하신 거 맞죠? 예,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예. 한번 승아님 드셔 보세요. 딱딱한 거 맞잖아요. 네. 네. 맞죠? 아우, 되게 맛있게 생겼어, 단감도. 어? 단감으로 이렇게 식초 담궈도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여러분, 성인들 예방에 좋고, 비타민C의 보고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면, 귤이나 키위보다 엄청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면역력에 좋고, 여러분, 감기나, 예. 다 익은 것도. 예, 예, 예. 감기나, 숙취나, 항암, 노화, 폐암 같은데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식초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감식초와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이 이거 드시면 되고요. 얼굴 세안제로도 좋고요. 부작용이라는 건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 위벽이나 장벽 벗겨진다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셨을 때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각자마다 좀 이게 뭐라고 세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다고 본인한테 그럴 때에는 물을 희석해서 그러니까 티스푼 정도 1 티스푼 정도에다가 그 종이컵 반컵 정도에다 이렇게 타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냥 티스푼으로 쓰면 되고요. 그러면 당뇨나 체중 감소하는데 굉장히 좋고 콜레스테롤 지방 분해하는데도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하시는 거죠? 요거야. 이거, 네. 이거를 그 저 그냥 뚜껑만 해놔놓으면 이 이제 벌레 날파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한지로 해도 되나요? 한지로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숨을 쉴 수 있게끔. 숨을 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요렇게만 딱 해놔도 벌레도 안 들어가고 발효가 엄청 잘 돼요. 요래는 아 그래요? 네, 그래 놓으면 이제 1년 거의 우리는 1년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 감 또 철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걸 꼭지를 열면은 물만 졸졸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아주 좋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항아리를 팔죠? 예. 예, 여러분들도 이걸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 감 또 여러분 여기 하면서 팁으로다가 저 감 드시면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 승아님 요 꼭지. 이 꼭지가 딸꾹질도 없애주잖아요. 그리고 뭐죠? 애기들 오줌. 애기들 오줌 못 가리는 친구들한테 주면 이게 반 꼭지를 이렇게 말려서 다려 먹이면 그게 괜찮다고 하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초막이 생기기 정말 어렵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감식초나 다른 식초도 굉장히 강해요. 그죠? 너무나 강해서 그냥은 못 먹죠? 근데 이 식초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해놔놓으면 제가 일을 먹고 있는 게 예. 있어요. 물을 타놔놓고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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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에는 저도 못 먹어가지고 예. 예. 이 1리터에 소주 한 잔씩 소주잔을 한 컵 넣어가 먹었는데 지금은 여기 두 잔 넣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저는 싱글 못 먹는데. 예. 이거는 엄청 맛있어. 안 쉬어요? 예. 아 그래요? 지나는 건 얼마큼 달라지셨는지 괜찮아요. 궁금해. 요새 지나는 거 없어졌어요? 예. 밤에 자다가 몸부림지기면 다리가 막 뻣뻣해지고 막 예.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없어요. 마이샤? 예? 신가요? 안 쉬어요. 그냥 음료수예요. 엄청 맛있어요. 달지 않은 음료수. 그래요? 근데 갈증 날 때도 이것만 하시면 갈증 당뇨 있거나 고혈압 있거나 이런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이걸 드시면 예, 추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왜냐면 보통 여기다 이스트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식초, 시중에서 사는 식초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대로예요. 설립. 예. 물이 나오면, 간물이 나오면서 설립도 이제 그 진액이 빠지거든요. 예. 간물에 이제 진액이 빠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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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저도 한번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해요. 너무 맛있어요. 향도 좋고. 그래요? 예. 근데 볼게요. 이걸 밥 먹고 나서 이 마시면은요. 자, 일로 가서 먹을게요. 이거 소화도 잘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 어떤지. 아, 이게 제가 뉴질랜드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어요. 뉴질랜드에서 보면은 물에다가 레몬 한 조각이 들어가서 레몬 한 조각을 넣고 비싸게 파는 물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레몬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레몬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딱 이 맛이네. 레몬은 아닌데 식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슷한 맛이 나네요. 레몬이 들어간 생수에서 조금 더 진하다 그럴까?
솔향이 나요. 제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솔잎이 나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솔잎 없이 저희는 담궜잖아요. 제가. 그러면 솔잎이 없을 때는 어떡할까요? 솔잎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뜨거든요. 네, 지금 네. 이것도 물이까지 상하 있을 때는 감이 위로 다 뜨고 있고 밑에 물 말른 물이 그대로 그쵸?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꼭지로 가지고 그대로 물을 빼면은 감이 쫙 가라앉아요. 아, 그러니까 솔잎은 네. 따로? 예, 예. 그러니까 솔잎은 우리는 이제 그 약으로 먹으려고 일부러 네. 넣는 거. 솔잎도 이거 조선 솔잎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저희도 솔잎을 저희가 키우잖아요. 솔. 솔잎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솔나무 맨날 가지치기 하죠? 그 가지치기를 다 활용합니다. 솔나무도 심을 수 있으면 심으셔서 이렇게 식초 같은 거라든지 만들 때 요것뿐이 아니라 다른 식초 할 때도 밑에다 깔아서 같이 하면 응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물로 타서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우리 이렇게 조금 품체가 있어도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초로다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에는 안강 맛집, 산골 맛집, 네. 자, 여기는 다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이념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